카카오보다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다 이런 이유가 있던 거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여러분, 요즘 엔터판 개꿀잼 드라마 시청하고 계십니까? 엔터테인먼트 버전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왔지만 지금 여기는 하루에 한 편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대격변기의 현장을 다 같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맨날 엔터분들하고 연락하고 정보 받아오고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뉴스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이브와 카카오가 이제 SM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은 아마 주총이죠. 주총에서 SM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사진을 얼마나 더 확보를 하는가. 결국 SM의 주인을 그것이 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브와 카카오의 배틀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하이브는 지금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카카오는 좀 들어보니까 일단 하이브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이후로 또 어떻게 카카오가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SM 내부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SM 내부 직원들, 그러니까 이사급들,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내부 직원, 진짜 일하는 직원분들은 대체적으로 반이수만파에 있었다 보니까, 하이브로 한순간에 회사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SM 직원들은 SM에서 일한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엔터계의 시스템을 주도했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이수만의 변심으로 하이브로 회사가 넘어가게 되면서 하던 것들이 다 막혀버린 상황이라 아무래도 이성수 CEO 쪽의 여론이 내부 직원들은 더 옹호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카카오를 옹호한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하이브가 이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하이브의 독주는 싫다 한국판 자니스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하이브 카카오 둘다 경쟁하면서 갈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두 의견 다 존중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SM 내부 직원들의 분위기를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내부 직원의 분위기는 또 분위기일 뿐이니까 아,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SM은 전통의 엔터, 근본의 엔터라고 불리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SM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혁신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뭐 내부 직원들은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와장창 벌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하이브 측의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엔터일이 정말 힘듭니다. 뭐 진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야근은 기본에 일 끝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일의 연장이고요. 새벽 1시, 2시에도 갑자기 전화 와서 일 맡기고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저도 한창 엔터 일할 때 안무 수정이 들어왔었는데 새벽 2시에 안무 수정이 갑작스 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할것 같다 하면서 뭐 연락도 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까지 해드려야 될까요? 하고 말하니까 오전 9시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0시에 안무 회의가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전 9시까지 수정을 해달라. 새벽 2시에 연락 와서.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연습실 자다 말고 뛰어가서 밤새서 안무 수정하고 촬영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다가 연락받고 안무 수정을 하러 간 거지만 그 시간에 안무 수정 요구를 하시는 직원분들은 아직 회사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튼 정말 정말 힘든 곳입니다. SM 직원분들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엔터 일이라는 게 내가 한 일들이 눈앞에서 다 성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뽕에 한번 맞으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계속 자라나게 만드는 그런 현장이 있죠.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성과가 오르고 혁신도 한다 하고 하면서 직원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수만 프로듀서가 한순간에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걸다 파토내고 하이브로 회사를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분이 일어나버리고 예전부터 프로젝트 이수만 선생님이 말 한마디로 뒤엎는 거 시스템 무시하는 거 이런 거에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는데 끝까지 저 양반 갈 때도 똑같이 가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한 불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튼 내부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내부의 상황은 내부의 상황일 뿐이죠. 하이브는 그딴 거 상관없죠. SM 먹어야죠. 초강수를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총 때 SM의 이사 라인을 방시혁, 민희진 라인으로 들고 나오겠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뿅.
지금 카카오 측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성수 CEO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성과도 훌륭한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통의 이성수 CEO가 카카오 측 대표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브에서 이사 라인을 방시혁 민희진으로 꾸렸다. 방시혁 의장님 같은 경우야 뭐 하이브의 CEO는 박지원 대표지만 방시혁 의장님은 하이브의 얼굴이죠. 실질적인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방시혁 의장님이 직접 등판을 한다라는 건 하이브가 지금 SM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진심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희진 대표를 내세웠다라는 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게 스토리가 정말 재밌어요. 드라마 한 편 뚝딱입니다. 왜냐? SM의 성장 과정을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CEO로 있는 이성수 대표 바로 다음 SM 스타 디렉터가 민희진 대표죠. 이수만 프로듀서가 SM 1세대를 꾸리고 이성수 CEO가 2세대를 꾸리고 민희진 디렉터가 3세대를 꾸렸다라고 보면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 대표가 ANR 팀장으로 있으면서 대박을 터트린 라인업이 소녀시대와 동방신기입니다. 소녀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G, 동방신기의 미로틱 이런 곡들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했고 초대박이 났죠. 그때 당시 이성수 CEO의 나이가 많지 않았었는데 정말 대박을 터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SM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세대를 소녀시대와 동방신기가 점령을 하다시피 했죠. 소시, 동방, 빅뱅 이 세 팀은 부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희진 디렉터가 맡았던 그룹이 샤이니, FX, 레드벨벳, 엑소 이런 그룹들을 담당을 하면서 그 다음 SM의 대세를 이어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SM의 2세대를 담당했던 이성수 대표와 3세대를 담당했던 민희진 대표가 SM을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 거예요. 미쳤죠? 뭐 드라마 한 편이 완전 뚝딱인데 방시혁 의장님 이야기도 지금 드라마 한 편 만들면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민희진 스토리까지 가미되면서 엔터판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개꿀잼일 겁니다. SM에서 탈락했던 박진영이 만든 JYP에서 일하던 방시혁이 빅히트를 만들고 방탄소년단이 월드클래스가 되고 하이브가 생기고 그 방시혁이 다시 SM을 인수한다. 이것도 드라마인데 SM에서 20대 30대를 모두 바쳐서 스타 디렉터가 된 민희진이 그 방시혁이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뉴진스를 만들고 방탄 원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들으며 떨어져 갔던 하이브 주가를 살려내고 하이브에서 입지를 확보한 뒤에 다시 SM을 먹으러 왔다. 정말 개꿀잼 드라마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민희진 대표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브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분명 회사를 장악해오고 직원들을 뭉치고 하는 부분에선 이성수 CEO가 훨씬 영향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공개 매수를 나서면서 40%를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40%를 확보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사회 장악, 이사 선임 실패를 하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강하게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SM을 먹고 있는 이사들을 해임을 시키려면 말이죠.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0% 확보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현재로서 하이브의 편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 때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하이브도 난감한 상황이 올 것이다. 자, IB 업계 관계자가 현 경영진이 이수만 창업자와 선을 긋고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의 지지를 받아왔다는 점이 하이브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SM 엔터의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빅샷을 선제적으로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설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SM의 직원들도 납득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민희진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카카오보다 하이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다 이런 이유가 있던 거죠. 내부적인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하이브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대표와 방시혁 의장이 지금 등판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이번 SM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새로운 소식도 업데이트되면 빠르게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